과연 죽음이 청소년과 성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에는 악수와 손목 때리기를 합니다. 실험 방법은 아이들과 같습니다. 먼저 한 사람의 행동을 상대방은 그대로 따라하면 되죠. 두 명씩 짝을 이룬 청소년을 포함한 성인들을 각각 13팀씩 A와 B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A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 유언장을 남깁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맞이하고 싶은 마지막 순간은 나를 항상 챙겨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제 주위에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행복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어린 딸을 두고 가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게 항상 나이가 많은 엄마로서 걸렸는데 B그룹의 사람들은 바로 게임을 하죠. 주사위를 굴려 숫자가 많이 나온 사람이 먼저 상대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팔목을 때립니다. 이때 악수는 플러스 1점으로 팔목 때리기는 마이너스 1점으로 평가합니다. 그러자 B그룹의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이지만 팔목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때리죠. 상대가 자신을 따라한다는 것을 알지만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립니다. 이렇게 서로 때리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영상 유언장을 작성한 A그룹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악수하죠. 전체적으로 처치 효과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을 가지고 영상 위원장을 작성했던 실험 집단의 경우에 통제 집단보다도 훨씬 더 상대방에게 협동 전략, 다시 말해서 악수를 하는 전략을 택하는 그러한 방식이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빠 사랑해. 피하지 않고 솔직한 모습으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많은 딜레마 상황에 그 단기적인 어떤 이윤 추구를 위해서 경쟁 전략을 사용하기보다는 그 협동 전략을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사용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윈윈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죽음. 그런데 우리는 왜 피하는 것일까요? 프랑스 역사학자 필립 아리에스는 죽음의 역사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힐리 바리에스는 네 가지 매개 변수를 가지고 힐리 바리에스는 네 가지 매개 변수를 가지고 시대별로 죽음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죽음도 이제 역사를 갖는 겁니다. 중세 초기만 해도 사람들은 죽음을 인류 공동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죽음보단 공동체, 즉 우리의 죽음이라는 데 더 집중을 했죠. 중세 후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개인주의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도 나의 죽음으로 죽음의 주체가 변하죠.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바로크 시대에는 죽음이 나와 멀어질 수도 있겠다고 느끼는 한편 떨어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죽음의 역사도 멀고도 가까운 죽음으로 변합니다. 낭만주의 시대에는 종교의 힘이 전보다 더욱 약해집니다. 신학의 힘보다는 과학의 힘이 내가 갖고 있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죽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너의 죽음이 되죠. 결국 오늘날 죽음은 우리의 것도 나의 것도 너의 것도 아닌 것이 됐습니다. 즉 삶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된 것이죠. 프랑스의 역사가 필립 아리에스는 20세기를 기점으로 죽음 역사의 판도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이전까지는 생산이 중요했죠. 그래서 생산 활동을 방해하는 섹스 등의 쾌락을 금기시했습니다. 그런데 소비를 미덕으로 여기는 20세기 자본주의에서는 우리로부터 죽음을 잊게 하여 쾌락과 소비를 조장하기도 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하는 거라든지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항상 젊게 살려고 하죠. 아주 적극적으로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들어오면 죽으면 아예 타부가 돼버려요. 그렇다면 죽음을 잊어버리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I don't really think about death very much. I'm just a practical guy. I think about stopping myself or anyone else from getting sick. And, you know, obviously I also don't want to die of any other cause. I'm not intending to have any last breath.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의학 박사이자 세계적인 생명과학자인 오브리드 그레이 박사는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의 연구소 센스. 이곳에서는 인간의 영생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화만 막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니 듣기만 해도 아주 매력적인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그의 이론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여전히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데도 계속해서 죽음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문화철학자 로먼 크루스나릭은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On the other hand, death is separate from everyday life in the way that we tend to shield ourselves and protect ourselves the way that what would happen if we had a very vibrant and real death culture that life is extraordinarily short. And if you really grasp that, you're going to live your life differently. 죽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4주간의 웰다잉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교육 전과 후에 삶의 질과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하는데요. 정말 웰다잉 교육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이번에 이제 죽음 교육의 효과를 이렇게 이제 분석하면서 느낀 점인데, 역시 우리나라도 역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같이 성찰해보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이 죽음이 나하고 직접 연관이 되고 있다는 걸 직접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에, 예,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웰다잉 교육의 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소인 행복감이 높아진 것이죠. 우울 증상도 감소하면서 긍정적인 정신 건강, 정신적인 웰빙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심리적인 웰빙이 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드는 것하고 긍정적인 정신 건강이라든지 삶에 대한 태도가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자신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으로 바뀌는 것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그런 아주 상당히 흥미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닫아놓았던 죽음의 문을 개방하자 행복감은 높아지고 우리 삶의 질도 향상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Our choice is not to prevent death, but to accept death. Not to be angry about death, but to understand death. The worst thing we can do is to fear death so much that we block it away and pretend it's never going to happen. 죽음을 일상 대화로 올리자. 어차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일상 대화로 올려야지만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이 우리 사회를 성숙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도 어색하신가요? It's difficult to talk about it. We can't get up every day thinking about how, well, I could die at any time for any reason. I mean, it's difficult to go through life like that. But on the other hand, I do think it's an important topic. And I think that being aware of the fact that well, we're not going to be here forever, helps us approach our life in a different way. So I think what you're doing is great. 오히려 삶에 그 한계가 있다.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훨씬 더 삶에 적극성을 부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원천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Talk about death. It's good to talk about life, isn't it?
To understand something, you need to understand the opposite. I think the meaning of death is it is a symbol which tells us or sends us a message. And the message it sends us is to realize that death is real and inevitable and live your life with full passion. The purpose of death, I think, the meaning is to recognize or to think that I don't want to live my life with regret. We all need to project ourselves into the future. My 70 years, my 80 years, my 90 years, it's all I'm going to have, then it becomes much, much more important not to waste it. You will live differently if you are taking seriously the fact that you're going to die. All right. And I think that that's probably part of what people are saying when they say things like, live every day as though it was your last day. Thank you.